자, 이제 유아교육과정 200제반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책으로 나왔죠, 그쵸? 요렇게, 그쵸?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예쁜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물론 파일도 올려드리고 책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제 학원에 연락하시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유아교육과정 200제반 요 반은 이제 뭐 막판 필수 코스 했는데 지금 아직 막판 아닌데 그죠? 이제 막판에도 한번 쫙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막판에도 한번 쫙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한눈에 정리되는 그런 200제, 200문제로 딱 구성했고요. 이 200문제 난이도는 1월부터 저랑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쉽다고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이 되는 내용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200문제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딱 풀면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진짜 공부가 될 거예요. 200제 이걸 쫙 정리를 하면 진짜 공부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금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뭐, 한몇번더 모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200제 이렇게 짧게 묶어놨기 때문에 몇번 반복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아까 제가 뭐, 공부 방법 말씀드리면서도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달라.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시험장에 갔을 때 아마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구성된 교육과정 AB. 유아교육개론 100제반은 교육과정 A만 봤고요. 요거 유아교육과정 200제는 이제 유아교육과정이니까, 그쵸? 교육과정 AB 실전모의고사를 마지막 주에 보고 제가 해설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200제에 비해서 아마 난이도는 좀 높을 겁니다. 200제에 비해서 실전모의고는 조금 난이도는 높다. 여기 난이도가 높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신이론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놀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 문제 서답식 뭐 요런 게 많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모의고 마지막 주에 보는 실전모의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고 200제는 이제 시험에 빈출되는 영역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간중간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200제와 함께 실전모의고 정리를 딱 하면 굉장히 많이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N수생, 뭐, 초수생 선생님들한테 다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 암기, 뭐,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써놓기 때문에 핵심 암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자, 이렇게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시면 대학교 수준 출제한 문제로 200제 구성을 했고 서답형 문제 나중에 실전모의고 볼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문제지하고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마다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해당 개념이 나올 때마다 총정리도 해놓고 신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개념들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신이론들 같은 경우에 범주가 넓고 제가 여기서 신이론이라 함은 2019 여기서 신이론이라 함은 새로 나온 이론이라기보다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이 있는, 그쵸? 2019 개정 누리과정, 요 안에는 59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59개 내용.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이론을 지금 신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호세, 우리는 3호세 가지고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쵸? 모든 지금 수험서들이 이제 3호세 중심으로 다 이론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이론을 말씀드리면 전부 신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학회라든가 세계적인 뭐 학회들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유아 시험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 해서, 실전 문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전 문제랑 모범 답안 안에 선생님들은 이제 신이론을 막 처음부터 그 A부터 Z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많아요. 책한 10권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네모 박스 안에다가 딱딱 추려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아교육 논문과
모든 유아교육 책을 봐서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박스 쳐서 다 넣어놨으니까 제 설명 듣고 문제 풀고 그거 보면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적중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쓴 모범 답안 이런 거 보시면서 서술 문장 쓰기, 키워드, 핵심 문장 쓰기, 열린 답안 쓰기 이런 거 제가 써놓은 모범 답안 보시면서 이제 대학교 수진들이 같이 써놓은 거니까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려고 연습을 해보시고 왜 답을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하면서 써보셔야 됩니다. 내 거랑 어떻게 틀리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습하시면 이거 연습하시면 이제 열린 문제, 뭐 서답식 문제 이런 거는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실전 모국어로 이제 최종 확인을 하는데 실전 모국어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열린 문제 연습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진도 보시면 매주 50문제씩 풀고 마지막 주에 이제 실전 모국어를 풀 거예요. 근데 오늘은 50문제까지 못 풀 것 같아요. OT하고 뭐 이런 첫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첫 주부터 진도를 너무 쌩쌩 나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공부 의욕을 상실하시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문제수를 줄여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가 수준 차이들이 있잖아요. 아직 7월 1일, 오늘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막 엄청 잘한다고 꼭 붙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안 돼 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의 공부에 그런 수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진짜 잘한다 이런 선생님들은 이 200제도 막 진짜 실전 풀듯이 먼저 다 풀어보시고 강의 듣고 그러면 제일 좋죠, 물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10%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근데 90%는 아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90%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강의를 쭉 들으세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역으로 이 내용 문제 공부를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기 전까지 저랑 맨날 상담하시는 분들이 문제 풀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수학을 재밌어 했는데 뭐 제가 수학 재밌어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막 엄청 공부를 잘하고 뭐 머리가 좋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는 IQ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수학이 전 재밌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유명했던 책이 지금도 뭐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수학 책장사는 아닌데 선생님들 다 아는 책이니까 수학 정석 요거 아시죠, 그렇죠? 아시나요?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 정석이 옛날부터 있었던 책인데 이 수학 정석 책을 제가 수학 정석 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문제 딱 보자마자 자기 혼자 막 푸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기 공식이나 문제 놔두고 그 밑에 보시면은 푸는 방법이 쭉 유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어서 수학 정석을 만났기 때문에 재밌었던 거고 하나하나 풀어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정석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돌려서 봤더니 나중에 다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은 이제 막 외국 문제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문제, 뭐 미국 문제, 교보문고 가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 경시대에 나가고 이런 친구들은 그 일본 책, 미국 책 이런 수학 문제집을 이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한 권씩 갖다 풀고 막 그랬었어요. 자, 특히 이과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 정석 풀 때 처음부터 막 경시대회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렇게 문제 풀고 설명해 놓은 걸 보면서 아, 이 문제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익히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풀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진짜 실전 보고 풀듯이 경시대회 나가듯이 지금 실전처럼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를 뭐 본부터 막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실전 보고처럼 풀 생각을 하면 다 못해요.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강약이 있는 거,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공부에.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지금 이렇게 해서 200문제 풀고 실전 보고가 총한 50문제 돼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한 250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상황이 되시는 선생님들,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시는 문제는 요 실전 모거는 진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세요. 수학 정석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200제, 제가 200제 반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좀 야심차게 공부 방법도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00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여름 7월 동안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많은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도 익히시고 기본 이론도 정리하시고 암기장을 통해서 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장단점 파악하셔가지고 수학 분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단점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진짜 화살 관역을 쫙 당겨서 쫙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1월부터 저랑 함께 하셨던 선생님 그 다음에 N수생 패키지 문풀부터 함께 하셨던 모든 선생님들과는 제가 지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공부 지금 저랑 제가 얘기해 드리는 많은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한테 막 새벽에도 카톡 보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뭐 이제 제가 잠 안 들었을 때는 바로 답장해 드리고 잠 들었을 때는 아침에 답장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카톡 학원에 직접 오셔도 되고 막 모든 채널이 다 열려 있어요. 목요일마다 줌에서 만나도 되고 다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해 보시다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제 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이 여름에 실력에 많은 향상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7월 잘 보내시면 진짜 우리가 행복한 가을 맞이해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200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